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삼세연 갤러리에서 하는 하나, 둘, 셋 조정원 작가님하고 하는 2인전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길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둘러보고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시장은 다들 실제로 와보시면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너무 멋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실제로 여기 공간을 보고 아 여기서 너무 전시를 하고 싶다 싶은 공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전시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공간도 또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분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초대를 할 때 뭔가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전시 기간 중에 사실은 기록적인 폭염 중이었는데 뭐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여기가 대중교통으로 오기 힘들고 좀 차를 이용해야지만 올 수 있는 평창동임에도 제 기대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전시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공간이 좋다 보니까 여기 삼세연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들은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아기가 생겼냐고 아니면 아기가 생겼다고 확신하고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뭐 전시를 준비하는 와중에는 바빠서 아이를 만들지는 못했고요. 뭐 전시를 오픈을 하고 저희가 또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후쿠오카 베이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실패를 했고 아무튼 조만간에 올해 안에는 꼭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좀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이 전시에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작품을 소장해 주신 분들도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임신 중이신 부부께서 소장을 해주셨고 또 이 작품은 실제로 아이가 두 분이신 되게 멋있는 부부께서 소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실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공감을 해주신 수 있는 전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가 있고 아이가 있는 분들이 공감해 주실 때 저도 좀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 오면은 전시관이 총 3개의 전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전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번 전시하면서 어떠셨어요? 이번 전시를 하면서요. 진짜 하루하루 너무 전시장 가고 싶고 이게 끝나간다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정이 많이 들었던 진짜 유독 정이 많이 들었던 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같이 오셨을 때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게 되게 뭉클하고 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맞아. 주는 매력이랑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해 주시는 선생님들과의 케미 그리고 이 전시의 전체적인 주제와 구성 이런 것들이 되게 완성도가 높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 번 더 오늘이 지나면 못 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내 전시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승윤 작가님이랑 같이 이런 삼세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전시 중에서도 꼭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손에 꼽을 만한 전시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전시를 하면서도 역대급으로 뭐랄까 여기 큐레이터 선생님들이나 뭐 관장님이나 부관장님이나 또 실장님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전시를 열고도 조금 이렇게 응대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갤러리들도 가끔 있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나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가 없어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네네. 그리고 또 한시적이긴 하지만
뭐 전시 보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막 커피랑 음료까지도 다 카페에서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기쁜 마음에 항상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번 전시가 좀 끝난다라는 게 좀 아쉽고, 네, 뭔가 작가의 그 지금 현재 그 뭐랄까 개인적인 고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전 저의 초기 작품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놓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